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시장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경기에 선행한다라는 점인데요. 시장은 사실상 우리 거는 이건 되게 유명한 말이죠. 요즘 뭐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올라갑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코스닥 지수, 중소형주들. 앞으로 좋아질 것을, 대비를 하는 거죠.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시장은. 자, 그래서 주가는 모든 것에 앞서서 출발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경기보다 먼저 선행해서 오르고, 뉴스보다 먼저 앞서서 오릅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에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경기가 최고점에 다다를 때 시장은 정점을 찍고 꺾여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전에 먼저 하락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뉴스에서 막 경기 좋다, 화랑장이다, 지금은 정말 물가도 잘 오르고 월급도 오르고 다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장 꼭지일 수 있어요. 그럴 때부터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한달 뒤에도 경기가 좋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주가는 6개월간 선행하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꺾였다고 하는 것들 바로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할수 있어야 되고요. 시장의 지능 지수가 투자자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능 지수가 보통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나라래 일반 사람들의 지능 IQ가 뭐 100에서 평균 100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똑똑하면 150, 160도 있죠. 멘사 회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시장의 IQ는 몇일까요? 시장의 IQ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만이라고 합니다. 만. 시장의 IQ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이 있다면은 신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신은 우리보다 IQ가 높기 때문이죠. 만약에 개미가 우리의 뜻을 알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뜻을 모르죠. 왜냐? 개미보다 우리 인간이 더 똑똑하기 때문에 IQ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가 2차원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3차원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물론 개미도 뭐, 3차원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2차원 세계에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다알 수가 없어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시장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경기가 선행하는 거, 시장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말고, 순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사 시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성견력이나 통찰력이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오르고 나면 더 오를 것이라고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데요. 증권부 기자들이 베테랑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라고 해서 전부 다 시장을 꿰뚫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기사 쓸거 없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쵸? 할말 없어서 글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어쨌든 출가를 해야 되죠. 자기 몫을 다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봤을 때 그것을 100%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이고요. 초년병 기자들이 이제 증권 기사를 쓰다 보니까 상승 이유나 하락 이유를 얼토당토안하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놓고 해외 증시 상황을 갖다 붙인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해외 증시가 뭐 만약에 다우지수 올라니까 우리도 연관성에 있어서 다우지수와 같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 그래서 기사를 100% 믿어서도 안 되겠고요. 네, 그래서 황당무계한 이런 뉴스 기사, 증권 기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기 조회수 올리려고 인터넷 기사들 올리려고 좀 자극적으로 쓰고 얼토당토않은 내용들을 좀 갖다 붙이는 그런 기사도 많으니까 100%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기관 투자들이 매수해서 상승 요인으로 제공했다는 점들을 뭐 이런 점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세가 올라가는 것은 돈과 힘과 이 투자 심리의 개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을 놓고 쓴다면은 아마 기자들의 밥줄이 금방 뭐 끊어지고 말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외부 요인들 무조건 갖다 붙여서 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이유를 갖다 댄다고 해서 그것이 100% 맞지 않다라는 점. 우리가 직접 분석을 해야지 바깥 외부 기사들을 100%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이란 것은 미래 가치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 꿰뚫는 것이 중요하고요. 미래의 전망이라는 것은 좋은 논리로 포장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어느 저명한 미래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분석이 전국을 찌르고 있는데요. 아무튼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시황 전망이라는 것도 잘 짜여진 논리에다가 윤택에 불과합니다. 자, 저에게 지금 뭐
이 주가 상승 요인을 분석하라고 하거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은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논리를 써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장 상황이 하락 조정할 것이라고 글을 쓰는 것도 좋게 포장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망이나 예측은 금쓰니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 시황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것이 100%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시장은 우리보다 IQ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기자라든가 우리 전문가들, 증권 주식 전문가들이 그 시장 IQ 뭐 IQ 인간은 아무리 높아도 200 넘기 힘들죠. IQ 200짜리가 아주 똑똑해도 200짜리가 만 IQ 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사나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말고 스스로 분석하는 그런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자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스스로 알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보내는 신호에 따라 매매를 하고 시장을 넘어서서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에 순응해서 시장이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팔자, 이런 시장 순응 전략을 쓰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경기에 항상 선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미리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뒷 시간에 시황 분석과 종목 상황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